배추 좀 삶기 위해서 아는 형님네 집에 와서 배추 좀 얻어왔는데 배추 삶아가지고 나중에 저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 예, 좀 얻어왔습니다. 요거 여러분 삶아놨다가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. 제가 시래기를 워낙 좋아해서
올해 산골 마을에 이렇게 보면은 비가 워낙 작게 와가지고 배추들이 영 올해 신통치가 않습니다. 자, 이거 솔직히 하려면 이거 귀찮은데, 이거 해 놓으면은 맛있게 그 된장국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. 아, 어느새 덥다 덥다 하던 계절이 가고 우리
좋아하시는 계절이 벌써 산골인 것 같아요.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춥다는 얘기가 내 스스로도 나오고 이러는데. 자, 참 또 올 한 해가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또 다가고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가속도가 옵니다. 가속도. 불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뭔가 모르게 저 마음이 안정되고 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또 뒤에는 또 물소리가 졸졸졸하고 이러기 때문에. 자, 이게 솔직히 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해놓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. 여기 실행이만 있으면 어느새 불이 좋아지는 계절이 왔습니다, 여러분. 날씨가 흐리고 뭐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한 그런 지금 상태인데 한 4일 연장으로 이렇게 택시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좀 나름 쉬겠다면서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 집 굴뚝에 연기가 퐁퐁퐁 그리고 5년 전인가 제가 저 고물상에 가서 사와가지고 저거 만들었는데 나름 위에 빗물 안 들어가라고 모자도 씌우고 저거 만들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, 여러분. 여기도 굴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산골 동네에는 눈이 와도 놀랄 일이 아닌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. 저 위에 가서 저 나무 똥가리 몇 개 이렇게 치게 치고 왔는데 자, 날씨가 새초록한 게 어느새 이렇게 진짜 우리 집이 토굴집이네. 토굴집이에요.